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것을 후회할 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타자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반에서 컴퓨터를 담당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주 업무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컴퓨터를 켜놓는 거였죠. 이게 타자 속도가 빠른 거랑 그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아 내가 컴퓨터를 좀 잘 하나보다. 그리고 좋아도 했어요. 컴퓨터로 게임하면은 재밌잖아요. 에? 그래서 자격증을 하나 둘씩 따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대학교도 컴퓨터공학과, 대학원도 컴퓨터공학과에서 지냈어요. 심지어 군대도 정보보호기술병이라는 보직으로 군생활 내내 컴퓨터로 일을 하였고요. 제 군대 안에 있는 동기들도 대부분 컴퓨터공학과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컴퓨터 관련 유튜버로서 아직 컴퓨터 쪽에서 있으면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컴퓨터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뭐 대부분 컴퓨터를 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인생의 거진 전부를 컴퓨터와 함께 지내오면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던 것이 후회됐었던 몇 가지를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초반에 느낀 건데 내가 생각한 것을 배우지 않을 때예요. 전 예전부터 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가면은 야, 응? 진짜 멋있는 것들을 배울 줄 알았어요. 막 게임 만들고 막 그래픽적으로 화려하게. 하지만 현실은 검정색 못생긴 화면에 헬로월드나 치고 있고 뭐 루프를 돌리니 많이 하고 있고 아직 1학년이니까 기초를 배우는 거겠지 하면서 2, 3학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검정색 못생긴 화면을 보고 있고 달라진 거는 조금 더 어려운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 게임 이거 언제 만드는지 한번 커리큘럼을 살펴봤는데 큰일났네. 학교 커리큘럼에 게임 관련된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4학년 때도 역시 못생긴 검정색 화면에 조금 더 어려운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대학원을 가서도 똑같은 화면에 똑같은 검정색 못생긴 네모난 창에. 물론 컴퓨터의 구조와 기초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뭐 꼰대라서 막 나도 멋있는 거 말고 그 못생긴 화면만 보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밤새면서 코딩을 할 때예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코딈 때문에 밤 하루 이틀 세 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공학과의 숙제는 문제를 딱 하나 던져주는 시기였죠. 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작성해라, 혹은 이 운영체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바꿔라 등 그런 숙제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일단 시작부터 막막하겠죠. 야 이게 하다 보면은 끝이 안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반복적인 글을 100장 작성하라고 하면은 물론 절망적이겠죠. 힘이 들겠죠. 근데 정해진 끝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언제 이 숙제가 마무리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제일 큰 상황은 버그를 잡을 때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막 몇백 몇천 줄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든 다음에 테스트 겸 실행을 해보면은 열의 아홉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에서 버그를 찾는 일명 디버깅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 버그 찾기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몇천 줄을 한 줄 한 줄씩 봐가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다가 2시간을 실험을 해보다가 한 줄을 찾았어요. 야 이거 찾았네, 이거 잘못 썼네 하고 고치고 다시 실행해봅니다. 될까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 이거 2시간 만에 찾은 건데? 또다시 몇천 줄을 처음부터 살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에러를 찾으려고 10시간을 넘게 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더욱 심각한 거는 그 버그를 찾아야 그 다음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버그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시간 지나서 딱 에러를 찾으면은 아주 정말 사소한 에러예요. 뭐 예를 들면은 쉼표 하나를 놓쳤다든지 스페이스바가 하나 있었다든지 숫자를 하나 잘못 입력했다든지 정말 사소한. 그러면 내 10시간의 가치가 이 쉼표 하나로, 물론 이 10시간을 낭비한 거에 비해서 그 버그를 찾았는데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잘 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희열 때문에 10시간 동안 쉼표 하나 찾은 게 더 크게 보상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세 번째,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할 때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종들이 컴퓨터공학과를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뭐 미국인도 있고 뭐 중국인도 있고 인도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대개는 5명 중에 1명은 거의 천재적으로 똑똑한 친구들이 많죠. 특히 중국인들이 미국에 왔을 때는 보통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집에 돈이 엄청 많은 경우,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어디 뭐 시장이래요. 돈이 엄청 많아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없지만 정말 천재적으로 똑똑한 중국인. 근데 컴퓨터 공학과에는 이 후자의 경우가 99%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영화 시작에 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적인 IQ를 가진 중국인의 인구가 미국의 전체 인구보다 많다. 물론 모든 학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전공에 있는 중국인들 중에도 똑똑한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기서 더욱 절망적인 것은 컴퓨터공학과라는 전공은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라인의 수도 확연히 나오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내는 그들의 프로그램과 나의 프로그램 동작 속도가 수치로 명확히 표시가 됩니다. 제가 시연어 수업을 들을 때는 교수님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고 학생들의 완성된 프로그램의 동작 속도를 쫙 구분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방식도 있었어요. 제 프로그램은 막 4초, 5초가 나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0.05초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최적화를 해야 될지 감도 안 오죠.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게 확연히 드러나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다. 그 친구들은 지금 미국의 IT 공용 회사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인데 사회적으로 약할 때입니다.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다닐 때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친구 막 파티 다니고 막 바도 다니고 막 낯선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핸드쉐이크도 하고 소위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원래부터 사회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컴공에 오는 건지 컴공에 와서 사회적으로 약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뭐 맨날 컴퓨터랑만 매일 대화를 하고 할 게 많아가지고 어디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했고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별로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고 제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 개수가 30개도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집 관리 소장님이랑 뭐 엄마, 형, 아빠 제가 한국에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카카오톡도 한 3일 동안 광고 말고는 카톡이 한 번도 안 온 적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진 거죠. 어느새 저도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저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한인 모임이 없던 전공이 컴퓨터공학과였어요. 모든 전공이 원래 한인 모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과목 정보도 공유하고 선배들이 예전 시험들도 남겨주고 뭐 그렇게 하는 드랍박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공학과만 그 모임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컴공을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나 숙제를 공유하게 되면은 코드가 다 스캔이 돼가지고 뭐 코드를 카피했다고 학교에서 잘리는 일도 많았었으니까 뭐 더더욱 그런 모임들이 없기도 했었는데 또 딱히 학생들도 뭐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인들 간의 견제도 심했어요. 뭐 쟤는 어떤 과목에 뭐 A를 받았니, 뭐 쟤는 뭐 B를 맞았니, 뭐 쟤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니. 서로 말은 안 했는데 경쟁과 견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만약 다른 학과를 갔다면은 조금 더 사회적인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막 추석이나 새해에 막 카톡도 막 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컴공에 와서 후회했던 것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입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맞다? 틀리다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맞다 틀리다라는 결과를 보기까지에는 논리적인 과정들이 있겠죠.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논리적인 순서로 푸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해오던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인간관계는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아는 여자인 친구가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얼마나 분합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사실을 저에게 말함으로써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컴공 논리를 적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너의 의사를 그 사람에게 표현을 했어?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어? 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어? 그럼 일단 거기서 실수가 있었고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어? 뭐 물질적인 증거는 수집을 했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바로 전화를 끊는 거죠. 그 친구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뭐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논리적으로 맞던 틀리던 제가 그 친구의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주기를 바랬었는데 저는 거기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컴공에서 배운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건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논리가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뭐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컴공 분들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맞다 틀리다 0과 1보다는 가끔은 논리와 별개로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편이 되어주는 것도 저는 절대 틀린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와서 후회했던 것들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